춤출 때 연기력이 정말 중요하다? 똑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연기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력이 달라진다는 거다. 알겠니? 내일까지 연기 시험 본다. 준비! 와 무서워. 내가 제일 걱정이야. 분명 엄청 많이 혼나. 야 스텔라 너 이거밖에 안 돼? 준비한 게 이게 다야? 와 분명 엄청 혼날 것 같아. 우와 선생님 너무 무서워서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할 뻔. 내일 시험 어떡해. 우선 연습하면 되니까 한번 해보자. 뭐가 있나. 내가 B 하면 되나? 응 내가 A 할게. 야 어디 가? 나 먼저 간다. 뭐야? 그냥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나다운 게 뭔데? 바보 같은 거? 호구 같은 거? 뭔 말이야? 무슨 일 있어? 누가 그러더라? 너랑 내가 다니는 게 너가 나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부려먹기 딱 좋아서 그러는 거라고? 왜 남들이 하는 시덥지 않은 얘기에 반응해? 남들이 하는 이야기? 그래 그런 거 신경 안 써. 근데 그 자리에 너도 있었다며. 야 그건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넌 왜 내 말은 듣지 않고 그렇게 전에 들은 말은 믿냐? 아주 믿을 만한 사람한테서 들었거든. 너와는 다르게. 믿을 만한 사람? 그래! 너한텐 난 그 정도였구나. 딱 그 정도의 사람. 봐! 또 사과 대신 이렇게 넌 적반하장으로 나오잖아. 넌 매번 그랬어. 너가 이미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 마음을 돌려내냐? 넌 내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조차 해명조차 안 했잖아. 휴 알겠다 가라. 오 여기까지 박수. 와우 진짜 잘한다. 와 내 역할 너무 나빠. 상황을 아직 모르잖아. 비가 더 억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좋습니다. 너네 둘은 통과하겠다. 나는 걱정돼. 텔라야 너도 연습해봐. 지금 우리들 있을 때 너 혼자 집에 가서 연습하려 그러면 잘 안 되잖아. 맞아 다음 것도 해봅시다. 알겠어 나 지금 연습해볼게. 이거 진지한 상황이네. 이거 뭔데 뭔데? 미술 경시 대회가 있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만 알려준 거야 선생님이. 그런 대회가 있다고. 이런 나쁜 선생님. 그래서 공부를 좀 못하긴 하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어떤 학생은 그런 대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역량을 펼치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한 거지. 와 진취한 아빠. 공부 잘하는 학생만 학생인가?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막 되네. 진짜 나쁘지? 지금 화나는 그 감정을 팍 잡고 내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스텔라 큐! 나 해? 한다? 나 지금 매우 화났어. 쌤, 미술 경시 대회 있었어요? 텔라야, 그걸 어떻게 알았니? 저거 언제 열린 거예요? 좀 몰랐는데요? 공고했는데 너가 못 봤나 보다. 공고난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설마 일부러 안 알려준 거 아니죠? 어차피 성적이 좋아야 도움이 되는데 넌 별로 도움이 안 돼. 아니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기회 똑같이 줘야지. 어떻게 학교가 학생을 차별할 수 있어? 말하는 버르장머리가 지금. 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기 있는 학생 전부? 한마디 끝? 아니 세 마디 더 할게요. 자기 인생 소중하고 절박해요. 1등급 인생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와! 나 어때? 좀 잘했어? 오 잘했어. 이 정도면 한 100점 맞을 것 같은데? 조금 어색하지 않아? 한국말? 한국말로 이 정도 연기하는 거 감안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선생님 보고 영어로 연기하라 그래. 잘할 수 있나? 그건 그래. 그래 텔라야 선생님이 발음이나 톤 이런 거는 감안해 주실 거야. 그리고 계속 연습할 거잖아 텔라야. 너 한국말 진짜 너무 많이 늘었어. 진짜야? 응 진짜야.
나는 미국 가도 너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영어 만들었을걸? Thanks, Vicky. 말이 힘이 돼. 잘했어. 100점 맞을 거야. 휴, 진짜 다행이다. 선생님 무서워. 나랑 텔라는 연기 연습 좀 했는데 설아 너가 메인으로 한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런가? 그럼 뭘 해볼까? 너 받은 대사 중에 너 뭐 좀 좋은 거 있어? 너랑 잘 어울리는 거. 글쎄, 나랑 어울리는 거? 좀 약간 다 싸우는 상황이 많아서. 싸우는 게 많지. 어? 이거 괜찮다. 응? 뭔데? 여주가 남주 좋아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상황. 그건 싸우는 건 아니네. 근데 좀 어렵다.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 이걸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남주한다. 남자 주인공. 나는 요즘 너 때문에 진짜 미치도록 복잡해. 나 너 질투해. 아니, 좋아해. 근데 열등감도 느껴. 넌 이게 무슨 소리인 것 같아? 응? 모르겠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 와중에 고백이라고 한 게 너를 가져야겠다 하니 돌았나 봐.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머리가 뒤집어질 것처럼 하얗다고. 나는 확실한 게 좋은데 요즘은 뭐 하나 확실한 게 하나도 없이 불투명해. 이런 내가 너무 싫어. 오, 잘한다. 너 이거 처음 보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잘해? 나 이 드라마 좋아했어. 역시 사전 모니터가 되어 있었군. 좋겠다. 내일 합격하겠다. 다들 자기 색깔이 있어. 오키님들, 저희 내일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키님들의 응원에 저희가 많은 힘을 얻습니다. 응원해줘. 응원 힘이 돼. 좋아, 오늘도 신나게 연기 연습 놀이하기 대성공. 응원 응원 뿡뿡. 응원 응원 뿡뿡. 나도 연기 잘한다. 잘 박해 극해. 내 목에. 나 목이. 목이. 목이 버섯 맛있어. 딴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딴.